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아마존 먼저 판 게 아니고 이베이에서 먼저 판매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네. 저희 회사에서도 제일 잘 나가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이에요. 네. 이게 갖고 오신 게 그 제품인가요? 네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 셀러 과외 수업의 저자 안지수 저자님을 모시고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님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형 홈트레이닝 기구 전문 제조 브랜드 GD에서 해외 영업과 국내 마케팅 등 여러 가지를 총괄 매니저 맡고 있는 안지수라고 하고요. 현재 아마존 셀링을 한 지는 한 4년 차 정도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어유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마존 셀러 과외 수업이라는 책을 좀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제 본업으로 아마존 셀링도 하면서 또 아마존 셀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셀러가 되는지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관심이 많으신 많은데 네. 아마존 셀러는 사실 좀 아직은 낯선 것 같아요. 아, 네네. 혹시 그 아마존 셀러가 되실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일단 저는 아마존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악력기나 완력기, 문틀 철봉 이런 좀 소형 홈 트레이닝 기구들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제조 회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회사를 저희 아버지께서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좀 아버지께서 도움을 요청하실 때마다 네. 해외 수출 업무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다가 본격적으로 좀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좋은 제품을 국내에만 팔고 소량씩 이렇게 수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아마존에 좀 팔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처음부터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아마존 먼저 판 게 아니고 네. 이베이에서 먼저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베이에서 또 팔아보니까 너무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다 일일이 배송을 해야 되고 또 반품이 들어오면 이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아마존은 또 그런 배송 시스템에 있어서 이베이보다 훨씬 좋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마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만든 제품을 이제 네. 팔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아마존까지 이제 팔게 되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이게 갖고 오신 게 그 제품인가요? 네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네. 저희 회사에서도 제일 잘 나가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악력기인데 네네. 사실 뭐 손 운동기고 악력기 되게 많이 네, 흔히 많죠. 보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악력기가 이렇게 네. 좀 완전히 이제 금속으로 네. 풀 메탈 소재로 돼가지고 이게 또 강도 조절이 돼요. 네. 그래서 25에서 80kg까지 이렇게 레버 하나 올려서 뭐 스프링 이렇게 움직이면은 강도가 네. 조절되는 그런 좀 특장점이 네. 있는 제품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네네. 80kg가 이제 지금? 아 이거는 25kg, 네, 제일 약한 거야. 아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 때랑 네. 아마존에서 팔 때랑 뭐 반응이나 이거 완전 다른가요? 완전 다르다기보다는 네. 사실 마켓 사이즈가 다르죠. 아,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뭐 10개 팔릴 게 그렇죠. 아마존에서는 뭐 100개, 150개 네. 팔리는. 네네. 아. 실제로 그 아마존 셀러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 어떤 성과들을 내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저도 성과가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네. 한 진짜 연 매출이 뭐 네. 몇 천만 원 정도도 안 됐었던 거 몇 천만 원 큰 거 같은데. 1억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 1년 차일 때. 네네. 네. 그래도 이제 꾸준히 다달이 조금씩 팔리고 그랬는데 매년 되게 네.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연 200%씩 꾸준히 성장을 하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월 매출이 미국하고 저희가 네. 재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 매출 10만 불 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팔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아마존 재팬에도 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처음에는 미국만 하다가 네. 저희가 아마존 재팬을 2020년에 들어갔어요. 네. 네. 2020년 4월인가 그때 입점을 했는데 네. 입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미국 매출의 70% 수준까지 금방 쫓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많이 듣고 네. 이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아마존은 뭔가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많이 진입장벽이 느껴져요. 지금 뭐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한글로 된 것도
할까 말까 한데 네. 아마존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저는 네. 아마존 같은 경우가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전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 가장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큰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네. 그 무엇보다 되게 매력적이라고 첫 번째로 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온라인 그 전체 소매 시장 대비 온라인이 침투한 네.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앞으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미국 네. 시장이. 네.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네. 하거든요. 3, 4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네. 편하게 오히려 더 오프라인보다 더 편하게 느끼는데 네. 미국은 또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가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가기가 좀 꺼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장 가능성 이런 잠재력이나 뭐 아니면 기존에 이미 이제 구축되어 있는 시장 규모 네. 이런까지 보더라도 아마존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품 자체에 대한 좀 확신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팔아보면 고객들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악력기라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제품은 아니니까 네. 미국은 오히려 홈트레이닝이나 이런 운동기구 수요가 훨씬 높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팔면은 어느 정도 좀 잘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마존하고 이제 그 아마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랑 네. 매출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몇 배 정도? 그 일단은 네. 아마존에서만 사실 저는 단독 플랫폼에서 네. 연매출로 따지면은 10억이잖아요. 네. 월 10만 불이라고 네. 하면은 그 정도의 어떤 포션을 낼 수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네. 하는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하나만 해도 네.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네. 아. 책에서 보니까 이제 네. 아마존만의 특징이 있다 하면서 이제 네네. 뭐 FBA 이런 걸 짚어주셨어요. 네네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마존만의 가장 큰 특징은 FBA 시스템이라고 단연 말할 수 있는데 네. FBA를 이제 아마존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되게 Fulfilled by 아마존의 약자로 아마존에서 이제 배송이나 뭐 CS 뭐 이런 네. 일련의 그 엔드단의 단계들을 수수료를 받고 네. 대응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직접 온라인 판매나 이런 스마트 스토어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CS나 배송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일거리가 많고 뭐 또 좀 더 규모가 커지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알바생이 필요하거나 그쵸, 그쵸.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네. 되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아마존에서 시스템화를 하고 네. 이것들을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을 키워가면서도 네. 이거를 되게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셀러가 이제 할 일은 이제 아이템을 정했잖아요. 네. 상품 등록을 하고 네. 이 물건을 이제 아마존 FBA 창고에다가만 갖다 놓고 네. 마케팅만 신경을 쓰면 네.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에서 다 배송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반품이 들어와도 네. 다 이제 반품 처리나 이런 것들도 아마존이 미국 네. 현지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셀러가 아무래도 그런 핸들링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이 FBA 시스템이 네. 또 딱 맞닿아 있는 지점이 뭐냐면 아마존 프라임 그 제도거든요. 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마존의 그 유료 회원들 프라임 회원이라고 하는데 네. 1년에 그 사람들은 이제 연회비를 내고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에서 2일 물건을 구매하면 2일 이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무료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네. 셀러가 직배송을 할 경우에 2일 이내 무료 배송 그거를 맞추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존 FBA 창고에 갖다 놓으면은 그 단을 아마존에서 다 핸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일 내 무료 배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고객들이 한번 그거를 맛보기 시작하면은 네. 아마존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아마존 외에 다른 걸 쓰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땅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야 뭐 2일 배송 되게 쉬운 얘긴데 네.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네. 해도.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완전히 여기 락인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사실 전 세계 전자상거래를 딱 섭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땅대로 너무 넓
넓으니까 네. 이게 뭐 거의 뭐 3일 이상, 뭐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네, 네. 아마존에서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면은 네. 2일 이내에 배송해 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샛별 배송, 뭐 새우 배송 이런 거죠. 쿠팡이 네. 똑같이 아마존을 그쵸. 사실 한국에 들여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존 프라임 딱지가 붙거든요. FBA 네네. 상품은 네. 그 얘기는 이제 프라임 딱지가 붙었다는 거는 FBA 배송을 하는 상품이라는 거고 프라임 회원들은 그 상품을 2일 내에 네. 이렇게 무료 배송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FBA 시스템이랑 자체가 내가 이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은 네. 이 물건을 아마존 창고에 넣어놓으면은 네, 네, 네. 모든 거를 그냥 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네. 반품까지 네. 전부 다 아마존에서 관리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네. 내가 할 거는 뭐 Q&A 달아주는 이런 건가요? Q&A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그 물론 이제 셀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네. 품목마다도 다르고 근데 Q&A 들어오면은 뭐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좀 네. 이렇게 파파고에 의존해서 네, 네, 네. 이렇게 달아주시기도 하고 저도 네. 영어가 막 그 원어민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는 좀 번역기 돌리기도 오. 하고 그러면서 다 대응을 그 대응이 정도로도 돼요. 충분히 가능한. 그럼 이제 아마존 셀러가 이제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나도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 해보겠다. 네, 네. 가장 먼저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템이겠죠. 뭘 팔아야 될까. 네. 그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네. 좀 충분히 네. 해주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점 절차나 이런 네. 것들을 수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아마존에 이제 계정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네. 프로페셔널 계정비라고 해서 네. 월별로 이렇게 계정 수수료 같은 게 나가거든요. 네. 39.99불 정도. 네. 근데 물건을 당장 게시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템 조차 생각을 못했는데 네. 뭐 덜컥 가입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네. 그게 생돈이 계속 나가니까 뭐 그런 것들은 미리 좀 고민을 딱 해서 아 이거 팔아봐야겠다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자님은 그럼 이제 아버지가 만든 물건을 이제 파는 거였으니까 네. 아이템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좀 없었잖아요. 아, 좀 그렇긴 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 진입을 한다.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완력기를 비슷한 제품이 많으니까 네, 네. 나도 이제 안지수 저자님 따라서 완력기 한번 팔아봐야겠다 했을 때 네, 네. 안지수 저자님만큼 성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 물건을 파는 그런 과정들은 다 똑같아요.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그냥 내가 이제 남들보다 경쟁 제품 대비해서 뭐라도 하나 좋고 네. 차별된 제품 팔면 돼요. 네, 네. 경쟁력 있는 가격에 네네. 그 삼박자를 그냥 맞추면은 누구나 다 잘 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이제 물론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마존 셀링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을 또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 역시도 그랬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막 런칭하자마자 네. 이 제품이 막 대박이 났겠죠. 근데 그쵸.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천천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져가면서 이렇게 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제 뭐 제품도 물론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네. 고른 건 맞지만 네. 이거를 경쟁 상품 대비해서 어떻게 팔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고객들은 왜 이 제품을 살까? 이 제품의 매력이 뭘까를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쓰신 아마존 셀러 과외수업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저 놀란 게 네. 정말 이 책 보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구체적으로 정말 다 캡처 다 뜨시고 네네네.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것만 보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책을 보다 보니까 네. 아니, 아마존 셀러 유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형에 뭐 어떻게 내가 선택을 애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유형을 나눠드린 이유는 네. 아마존에 대해서 처음에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FBA가 뭐 있다더라, 그냥 뭐 RA를 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되게 이렇게 막 산발적인 정보들을 갖고 계시고 이 개념이 잘 딱딱딱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눈 것도 거의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네.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눴는데 그다음부터 갑자기 유튜버 분들이 막 유형을 막 따라서, 얘기하더라고요. 따라서. 예, 근데 그냥 이거 제가 그냥 나눈 거고 네. 물류 방법에 따라서 FBA와 FBM으로 나뉘어요. 네. 아마존이라고 해서 꼭 아마존 창고에다가만 네. 물건을 보내놓고 파는 그런 게 아니고 그쵸? 셀러가 직접 이렇게 해외 배송을 해서 파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FBM이라고 하거든요. FBM이 네. 직접 파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직접 파는 거긴 한데 배송의 그렇죠. 형태, 네. 물류의 형태에 따라서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이템의 유형에 따라서는 RA와 PL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유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뭘 반드시 나는 뭐 FBM으로 해서 뭐 PL만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이템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FBA로 운영을 하는 상품도 있지만 FBM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는 그래요? 상품도 있어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이제 FBA 약간 좀 비싸거나 이렇게 사실 FBA 창고에 딱 갖다 놓으면은 많은 물량을 판매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분실이 되기도 그쵸. 하고 좀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창고 내에서 뭔가 좀 이렇게 파손이 될 위험이 있거나 뭐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좀 직배송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직구를 해서 사는 아이템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오랜 배송 기간을 기다려서라도 뭐 받을 수 있는 희귀한 뭐 아이템이라는 이런 거 기다려서 하잖아요.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고가이고 파손 위험성이 높은 거는 이제 아마존 물류 창고를 거치지 않고 뭐 그럴 직접 수도 배송. 있죠. 네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포장을 잘 해가지고 FBA가 더 편할 것 같다 하면은 FBA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FBM으로 판매를 하기에는 아마존은 좀 아쉬운 면은 있죠.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그 FBA 시스템을 미는 이유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거든요.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물건을 빨리 받고 더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도 FBA 상품을 밀어줘요. FBM 상품보다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창고에 다 갖다 놓고 팔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FBM으로 좀 팔아보면서 해외 배송을 해서 또 이 물건을 사네? 이렇게 시장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FBA 창고로 또 보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또 하실 수가 일단 있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직접 배송을 통해서 좀 간을 좀 보다가 많이 팔나 싶으면 창고에 아예 넣고 이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아이템 유형에 따라서 RA와 PL로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RA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나도 팔겠어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거를? 네,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걸요. 그래서 이미 올라와 있는 그 제품을 내가 똑같은 상품을 어디선가 이렇게 소싱만 해올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옆에 이제 Sell Yours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를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하나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와 있는 그 상세 페이지를 그냥 활용해서 내가 Sell Yours 눌러서 그냥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무조건 싸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역시 한 번에 그 단점을 알고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셀러들 간의 이런 과도한 가격 경쟁 구도로 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쿠팡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리뷰까지 다 가져오는 맞아요. 그런 비슷한 그게 쿠팡도 원래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아마존 시스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보면은 같은 제품을 여러 셀러가 판매한다고 해서 제품이 여러 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개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픈마켓에다가 내가 뭐 이 똑같은 제품을 딱 검색을 하면은 만약에 여러 명의 셀러가 판다 하면은 그 여러 명의 셀러가 파는 아이템이 하나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다 나오죠.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고 이 아이템을 딱 검색을 하면 하나가 딱 나오고 얘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그 바이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떤 셀러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이 셀러한테 물건이 나갈 수도 있고 저 셀러한테 물건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파는 거를 이런 아이템을 이제 RA라고 해요. 리테일 아비트리지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PL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라벨 약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OEM 제조에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안지수 브랜드 이렇게 가지고 내가 명칭을 그냥 브랜드명을 만들어서 이 제품에다 완지수 이렇게 박아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PB 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PB 상품. 네네네. 그렇죠. 아마존 셀러가 되려면은 전반적인 이제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 책을 딱 사서 보는데 그럼 계정 가입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부터 물건을 등록해서 팔기까지의 1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템을 먼저 좀 서칭을 하고 시장 조사하고 해서 이제 결정을 했으면 그다음 이제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시겠죠. 그래서 가입 절차 내에는 뭐 이런 가상 계좌를 만드는 뭐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뭐 책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마존 코리아
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입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저도 이제 아마존 쪽 아마존 코리아랑 이제 거기서 이제 SPN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네트워크를 가진 뭐 그런 네.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식 뭐 파트너사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저의 강의나 뭐 이런 책들을 읽고 네. 그 아마존 코리아의 세미나를 신청하거나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매니저를 매칭시켜 주는 그런 기회를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기회가. 그분들이 어디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입점부터 네. 판매를 개시하는 것까지 다 도와줘요. 아, 그때가 이 아이템 팔고 싶다 갖고 가면은 제가 뭐 계정 만든 거 다 도와주고 리스트 올리는 거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매니저님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가이드를 해주시죠. 가이드를 해주시죠. 막 그리고 아마존 셀링을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이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네. 주거나 네, 그런 거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근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 도움을 받기 시작한 네. 1년간만. 아, 진짜요? 네, 신규 셀러는 아. 딱 그렇게만. 근데 1년 되면은 근데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4년 차인데도 네. 네. 얼마 전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네. 가입을 뭐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템, 그 사이에 이제 아이템 소싱을 하고 해야겠죠. 네. 그래야지 이제 신규 리스팅을 한다면 뭐 신규 리스팅을 해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리스팅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을 아마존 창고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창고까지 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네. FBA 상품 같은 경우는 아마존 창고에 물건이 도착을 해야만 재고가 잡히기 때문에 네. 그 FBA 창고 도착하고 나서부터 판매 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광고랑 뭐 마케팅 활동들을 네. 해야지 물건이 노출이 되고 팔리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정산을 받게 됩니다. 네. 가상 계좌로 아마존에서 물건값이 이렇게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다 네. 제외를 하고 네. 가상 계좌로 들어오면 그거를 제가 이제 인출을 하게 돼요. 한국 네. 계좌로. 네. 그리고 리오더를 또 하고 뭐 신규 상품을 서칭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네. 나가면서 매출을 네.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네요, 이제. 아이템을 네, 추가할 그렇죠. 때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존 셀러 하시면은 이게 뭐 나 처음부터 이거 전업으로 할까 이것보다는 네. 회사 다니면서 약간 좀 간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 고민되는 게 유튜버도 그렇지만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돈을 어쨌거나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생기면은 네.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병행하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회사에서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네.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료에 그쵸. 변화가 생기면 네. 회사에서 아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 알면 기쁜 네. 마음으로 퇴사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은 네. 이제 뭐 알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런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하시는 게 좋고 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왜 시작을 하는 게 좋냐면 네. 그 사업자 등 그 넘버가 없으면은 이제 아마존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수수료에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 돼요. 모든 네. 광고비 뭐 이런 수수료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쵸, 그쵸. 이거는 네. 온라인 이 셀링의 싸움은 비용을 그쵸. 어떻게 세이브 하느냐의 네.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 부가세 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세금 처리나 이런 비용 처리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매입을 하는데 매입에 그쵸, 그쵸. 대해서 증빙을 못해. 세금을 받겠죠. 그렇죠. 네, 네. 매출도 신고가 좀 애매하고 이거 소득을 어떻게 좀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를 하시는 게. 무조건 해야겠네요. 보니까 안 하고는 네. 쉽지 않겠네요. 네. 아마존 셀러가 되려면은 이제 그 매출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 하면 이제 유튜브 영상 잘 되는 영상에는 뭐 노출 클릭률이라든지 네네. 지속 시간 이런 지표들을 다 유튜브 제공해줘서 네. 그걸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아마존 셀러도 이런 이제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셀러들한테 제공하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클릭률 역시 클릭률 네. 그리고 구매 전환율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광고를 집행하면은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리포트도 이제 다 제공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제품별로 이렇게 몇 번의 그런 좀 유입이 들어왔고, 그 유입에서 몇 프로 정도의 전환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지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클릭률이 떨어진다 하면은 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건드려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그런 클릭률이 떨어질 때는 뭐 그런 클릭률을 높이는 일련의 뭐 활동들, 이런 이미지를 바꿔, 메인 이미지를 바꿔본다든지, 뭐 타이틀에 좀 그런 키워드 조합이나 뭐 바꿔주는 이런 거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약간 특이한 게 아마존은 또 주마다 노출되는 상품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내 이제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들을 또 주기적으로 아마존 그런 쇼핑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검색해보고 내 상품이 어떤 키워드에서 몇 위쯤에 등장을 하는지 이런 지표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떤, 결국에 이제 다 그렇잖아요. 모든 온라인의 싸움은 어떤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주자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클릭률이라든지 구매 전환율을 보실 때, 아, 이 정도면 잘 나온 수치다. 라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20, 30%는 가야 잘 아, 나오는, 클릭률이요? 아니요, 구매 구매 전환율이? 전환율. 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진짜? 높죠. 근데 아마존은 되게 특이한 게 목적 구매형 소비자들이 아, 딱 많아요. 치니까 검색해서, 네, 그들은 물건을 사러 오거든요, 아마존에.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난 무조건 이 키워드에 관련된 상품을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그 네이버 키워드 광고 하는 거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최소, 저는 이제 아마존에서 잘 나오려면은 20, 30% 이상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아는 그 똑같이 셀러 하시는 분은 80, 90%까지 나와요. 그냥 야, 그건 들어서 누르면 사는, 사겠다는 거네요, 그건. 그렇죠. 근데 저도 어떻게 그 수치가 나오는지, 아, 그분 못 파세요, 근데? 아, 절대 안 안 알려드릴게요. 알려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분도 이제 PL 상품이긴 한데, 이제 저희는 직접 제조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상품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아마존 셀러들은 절대 자신의 아이템을 공개하지 않아요. 모르는구나. 그건 경쟁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 쫓아오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 팔리는 걸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걸 왜 그렇구나. 알려주나요?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아, 제 친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네. 월 매출 4억씩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옥탑방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런 친구가 직원 15명인가 두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한번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아, 이 스마트 스토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게 상위 노출이 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저는 이제 하기 전에는 아, 무조건 싼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 얘기는 싼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 10원짜리 싼 것까지 찾지 않는다. 맞아요. 상위 노출되는 이제 맞아요. 그런 알고리즘을 잘 맞춘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마존도 그런가요? 네, 그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아마존은 그 알고리즘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아마존 알고리즘을 절대 공개를 하지는 그쵸, 않지만, 그쵸. 그냥 뭐 보편적인 어떤 상식 수준에서의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이 자기들 알고리즘이 고객이 구매할 것 같은 상품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고객이 구매할 것 같은 상품을 뭐라고 할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악력기를 핸드그립을 사고 싶어서 핸드그립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 상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렀어요. 눌러고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해당 키워드, 이 키워드 내에서 아마존에서는 이게 이제 구매할 것 같은 상품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럼 결국에 뭐냐면 이 특정 키워드에서 클릭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그리고 구매 전환이 그 들어온 고객들이 전환이 일어났는지, 이걸 가지고 랭킹 상승을 판단을 해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 상품을 구매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랭킹이 굉장히 낮을 거잖아요, 신규 상품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존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런 키워드 연관성. 이 제품과 어떻게 키워드가 얼라인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처음에는
판단을 하겠죠. 필터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키워드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네. 요 제품을 이제 뭐 PPC 광고나 뭘 네. 통해서 이렇게 상위에 노출을 시켰을 때 네. 고객들이 막 눌러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클릭이 많이 이러니까 클릭이 좋으니까 이제 랭킹 상승 그쵸. 영향이 네. 있겠죠. 그쵸. 근데 또 문제가 클릭만 네. 좋다고 해서 랭킹이 오르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구매도 해야죠. 네. 네. 구매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딱 그런 정도의 이제 알고리즘이고 최근에 또 아마존에서 알고리즘을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최근 이제 업데이트된 것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의 트래픽을 좀 갖고 오는 것을 네. 장려하는 듯한 그런 기준들이 좀 추가가 됐다고 네. 해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외부 네.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그것도 네. 이제 랭킹에 예전에는 그런 게 랭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가급적이면 아마존 내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네. 툴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랭킹을 상승시키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외부 트래픽을 끌어오는 거 이런 네. 것들도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이제 아마존 알고리즘이 수시로 변하는데 네. 그 본질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네, 네. 노출 클릭률과 그렇죠. 구매 전환율이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외부 트래픽까지도 반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제 아마존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네. 홈인 것 같아요. 홈이. 아, 그 홈이. 얘기는 네. 홈이 이거 어떻게 대박 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마존 셀러로서 저는 사실 네. 뭐 홈이를 네. 그렇게 그게 워낙에 특이한 네. 아이템이라서 네. 그냥 언론을 타고 뭐 이런 네.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네. 컨셉 차별화죠. 호미가 농기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미국은 워낙에 이런 가든이 다 있으니까 집집마다. 그쵸. 그래서 네. 가드닝 툴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호미를 가드닝 툴로 네. 컨셉을 바꿔서 올렸기 때문에 네. 잘 팔렸고 네. 뭐 지금도 잘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호미를 누군가 올렸는데 이걸 농기구로 올린 게 아니고 이건 가드닝 툴이다. 그렇죠. 가드닝을 네. 할 때 왜 좋은지 뭐 네, 이게 그런 거를 상세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렇죠. 돌을 네. 잘 캔다. 잡초가 네. 잘 뽑힌다. 뭐 이런 네. 걸 넣겠죠. 그러니까 네. 생전 처음 보던 형태의 가드닝 네. 툴이니까 한번 네. 써봤는데 후기가 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실제 네. 써보니까 네. 좋으니까 그쵸, 그쵸. 좋은 후기가 쌓이고 네. 그게 뭐 점점 입소문을 탔겠죠. 근데 이렇게 대박이 나면은 네. 보통 따라서 팔지 않나요? 네, 호미도 제가 네. 알기로는 막 따라서 파는 셀러들이 네.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자님 분들 생각 없으셨어요? 네, 저희는 뭐 네. 저희 제품만으로 잘 네. 팔고 있어서. 그리고 호미 말고 또 우리나라 좀 뭐랄까 애국심이랄까 K 뭐 툴들 네. 가운데 뭐 있을까요? K 아이템 중에서? 아,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네네. 이제 한국의 돌솥이랑 네. 그런 거 있잖아. 할머니 댁 가면은 네. 이렇게 화려한 그런 네. 이불, 네. 이렇게 부드러운 촉감의 그 모포 이불 같은 네. 거. 그런 거랑 그리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 킹덤 네. 유행하면서 막 가시 뭐 잘 팔렸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막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막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 되게 아, 특이한 아이템을 찾아야 되나? 막 한국적인 거.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인가? Do you know BTS와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을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좀 이게 대박 아이템으로 막 이렇게 팍 뜨는 게 좀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로부터 콘텐츠의 네. 차별화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거는 네. 돌솥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유명한 먹방 네. 유튜버님이 이렇게 돌솥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더 파생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갓 같은 경우도 사실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이거는 그쵸. 킹덤이 없었다면 갓은 팔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아마존 셀링을 하면서 이런 운을 기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아이템을 이제 고를 때 어떤 네. 데이터나 기준을 가지고 네. 그냥 이런 어떤 컨텐츠의 도움이나 뭐 이런 게 뭐 있으면 좋겠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오히려 아이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파는 거를 네. 대박 아이템으로 칭해 그쵸.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마존 세미나 같은 데를 자주 참여를 했었는데 네. 예전에 들었던 그 케이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아이템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어떤 업체였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이런 랩탑에 그 웹캠 있잖아요. 네네네. 웹캠을 가리는 그런 물건을 만드신 거예요. 개발을 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미닫이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다 커버를 씌워놓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괜찮네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 랩탑 그 가리, 웹캠 가리는 액세서리류가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업체에서 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 디자인 특허가 뭘 또 네. 미국에 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뭐 나중에 이제 유리한 아이템 이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굉장히 여기 딱 꽂아놓고 쓰는 거니까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걸 또 특허가 있으니까 꽤나 높은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아마존의 최대 쇼핑 시즌이 있어요. 아마존 네네. 프라임 회원만들을 위한 네. 그런 할인 행사 그게 네. 있는데 그때 하루 만에 한 30만 불인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게 대박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시랑 뭐 이런 게 네.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시장에 진짜 원하는 수요나 네. 이 상품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차별점을 딱 지니고 네. 꾸준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 이런 네. 것들이 대박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시라든지 이런 건 이제 반짝 트렌드로 떴다가 조금 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템들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운의 요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대체 아마존 셀링에서 유리한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네. 저는 그 유리하다라는 거를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유리하다는 경우는 결국에 비용을 모든 네. 비용을 최소화하고 적정 마진을 남기는 구조를 네. 만드는 것이 또 유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물건 파면 팔수록 남는 구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네. 이게 하다 보면은 생각 외로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광고비도 네. 그렇고 아마존 네. 하면서.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해외 배송이잖아요. 특히나. 네. 그러니까 이런 배송비나 아마존 수수료 이런 네.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다.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FBA 창고에서 어쨌든 네. 물건을 보내놓고 운영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핸들링을 할 때 물건에 문제가 없는, 없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유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아마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나 해외 배송비 네.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무게가 적게 나가고 부피가 적을수록 네. 적게 들겠죠. 네. 그래서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반드시 뭐 작기만 하고 뭐 무거우면 안 팔리고 이렇진 않아요. 네. 아마존에서도 뭐 그런 퍼니처류를 되게 네. 비싸게 파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아이템들을 진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가능하면은 괜찮은데 초보셀러분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비용을 네. 세이브하면서 팔 수 있는 네. 쉽게 좀 핸들링 네.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무게가 작고 가벼운 네. 거 이런 것들 하시면 굉장히 좋고 네. 또 아마존이 되게 생각 외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플랫폼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미국 고객들이 한국 고객분들에 비해서 가격 민감도가 더 높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비용이 네. 애초부터 높아지는 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은 네. 당연히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비용을 좀 처음에 많이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추천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초보 셀러가 이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초보 셀러분들 중에 네. 처음에 이제 뭐 생각하시기를 네. 식품류 많이 좀 떠올리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불닭볶음면 이런 아, 거 네. 되게 막 한국에 항상 이제 아이템을 생각하시면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나는 아이템을 미국에서 네. 팔려고 하세요. 네. 네. 근데 그런 식품이나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네. 또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네. 제도에 대해서 내가 좀 네.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해서 뭐 들어가면은 괜찮으시겠죠. 근데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처음에 시작도 못하고 진짜 지쳐서 그쵸. 그냥 안 하게 돼요. 시작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런 아이템을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인허가가 까다로운 제품을 한다는 얘기는 진입장벽이 그쵸. 좀 높기 때문에 네. 다 경쟁이 좀 덜할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막 먼저 막 식품이나 이런 거부터 하려면은 좀 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저는 비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던 너무너무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 이런 것들도 좀 비용이 높아져서 약간 좀 그렇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전자전기 제품 같은 경우도 불량률이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전자전기가. 그리고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도 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서, 뭐 가급적이면 배터리가 없고 이런 전자전기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아이템이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시작하고 운영하기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차들이 좀 있는 것들은 피하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옵션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류 이런 거. 그게 사이즈별로 네, 있고 어떤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옵션을 너무 많이 핸들링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고객들 체형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표준화된 편이에요. 근데 그쪽 가면은 막 이런 되게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고, 막 완전히 또 사이즈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맨땅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이템을 고르는 좀 구체적인 기준이랄까요? 갖고 계신 그런 것들 노하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케팅을 배워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삼시분석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그쵸? 들어봤습니다. 그 마케팅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시가 이제 커스터머, 컴페니, 컴페리럴스. 그래서 삼 꼭지를 다 봐야 이제 이 아이템의 시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라는 고객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의 수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템의 타겟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와 원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보완을 하거나, 제품에 보완을 할수 있다면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녹여야겠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월 매출 규모예요. 근데 이월 매출 같은 경우는 남의 아이템 매출 규모 볼수 볼수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제 아마존 외에, 아마존 말고 이런 판매를 도와주는 마케팅 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정글 스카웃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헬리움 10 이런 것도 있고, 바이럴 런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 키워드 검색했을 때이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는 경쟁 상품들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의 이런 매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너무 매출 규모가 큰 아이템을 내가 타겟 아이템으로 삼으면은 아무래도 진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낮겠죠. 왜냐면 이미 너무 잘 팔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이런 아이템의 그 매출 규모는 한뭐한 단품 아이템으로 월한 2만 불에서 뭐 3만 불 정도, 뭐 최소 이제 9천 불 이상은 나와줘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요도 있고, 경쟁도 고려했을 때 괜찮은 범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 규모랑 또 아이템의 그런 연관 키워드 검색량, 이게 뭐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키워드 검색량 보면은 대충 이 아이템의 수요를 볼수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서 일단 커스터머 측면에서 그런 지표들을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고객들의 또 니즈와 원츠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이템 있잖아요. 경쟁사 아이템의 리뷰들을 싹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크롬 들어가가지고 크롬으로 접속하시면 한국어 번역 되잖아요. 그쵸. 그냥 번역해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을 왜 샀고, 이 아이템이 뭐가 좋았고 뭐가 싫었고 이런 걸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상세 페이지에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고객이 표현하는 언어를 그냥 갖다 써요, 저는 그 리뷰에 리뷰에 쓴쓴 거를? 거를. 그래서 되게 독특한 그런 언어를 막좀 확꽂히는 고객의 언어를 또 쓰면은 좋은 점은, 그좀더 친근하게, 프렌들리하게 다가오잖아요. 딱딱하게 팝하고 이런 무슨 번역기가 돌려준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어떤 단어 표현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이거는 팁인데,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컴페니 측면인데, 컴페니 측면에서는 마진 구조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의 보편적인 판매 가격대를 보셔야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제품들이 막
되게 싸게 팔리는 거예요. 막 5불, 막 이 5불, 8불, 막 이렇게 네. 10불 미만의 아이템이 막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와서 막 갑자기 20불에 올려버려요. 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네. 팔리기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포된 그런 가격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진출했을 때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가 네.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비용 구조 네.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네. 작은 아이템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와도 좀 그 아이템이 자리 잡는 데까지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아니다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경쟁사들의 리뷰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경쟁사 아이템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리뷰들을 이렇게 리뷰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만 개, 네. 막 만 개 셀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시장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쵸. 처음부터. 쉽지 그러니까 않겠죠? 네. 뭐 근데 만약에 뭐 리뷰가 한 2천 개, 뭐 3천 개 이런 셀러들이 몇 개 없고 네. 그 밑에가 되게 막 잔잔바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3 여기서 4, 5등, 3, 4등만 들어가도 네. 이 키워드에서 나오는 수요의 일부를 내가 그쵸. 갖고 올 수 있겠네 네네, 이렇게 그쵸.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경쟁 상황은 경쟁사의 리뷰 분포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리뷰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리뷰가 네. 되게 힌트가 많아요. 이 3C 사실 저도 경영학과라서 배운 건데 네. 일반인 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제품으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3C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을 이 제품을 가지고요. 네. 일단은 커스터머 측면에서 고객 측면에서 측면에서는 네. 그 핸드그립을 일단은 검색을 해봐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탑셀러들이 몇 군데 네.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이게 무조건 경쟁력 있다고 봤던 게 그 네. 악력기 그 시장에서의 있는 경쟁사 상품들이 진짜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디자인이요? 근데 네, 디자인이 네.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도 네. 그렇고 근데 네.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사실은 그 강약 조절 악력기라는 그 개념 자체를 그쵸.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만들었었어요. 그것도 네. 특허 침해품들인데 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특허 침해품들이 다 시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저가형 악력기가.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다 보면 별점이 되게 낮았어요. 별점이 낮으면서 다 리뷰를 보니까 네. 너무 쉽게 부러진다. 강도가 약하다. 뭐 이런 되게 내구성에 대한 그런 네. 클레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풀 메탈 소재 그런 네. 불만 요소들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 49.9불에 팔고 있어요, 이 네, 아이템을. 네. 근데 거기에 형성된 가격대가 보면 다 10불 후반대? 그쵸, 뭐 요 정도 네. 수준인데 이게 그렇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경쟁사들은 뭐 만 원 미만에 파는데 네. 이건 거의 5만 원 이상이 그렇죠, 5만 원 정도에 근데도 잘 거죠. 팔린다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런 식의 고객의 그 니즈와 원치를 본 거고 그리고 네. 경쟁사 측면에서는 그 탑 리뷰가 이제 한 몇천 개 달린 셀러들이 네.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네. 나머지는 다 되게 조그만 영세한 네. 업체들이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장에서 네. 조금만 잘하면은 이 악력기에 대한 좀 수요를 어느 정도 갖고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키워드 볼륨도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게 좀 명확하고 좁은 네. 상품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대중적인 아이템은 아니고 니치 네.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키워드 볼륨도 생각보다 꽤 나왔어요. 2만 건 정도, 만 건에서 2만 건 요 사이였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면은 뭐 만 명이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에 몇 명이 들어오고 몇 개만 그쵸. 전환이 돼도 네. 뭐 이 정도 매출 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네. 좀 예시로 들어드렸어요. 진짜 근데 리뷰를 보고서 약점을 보완해서 네. 하는 전략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역시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사실 3C 분석을 바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일단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냥 요즘 이런 게 뜬다더라 하는 걸 따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아이템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시 노하우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템을 찾는 경로가 대부분의 네.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는 중국의 그런 소싱 사이트 있잖아요. 알리바바나 네. 뭐 1688 이런 데서 네. 물건을 많이 찾으세요. 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아무래도 중국에 모여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곳에서 되게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잘 소싱을 하셔서 네. 그것들을 또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태거나 네. 뭐 패키지나 이런 디자인들을 조금 네. 변경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잘 파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그 아이템을
찾을 때 너무 이제 알리바바나 1688에 너무 좀 매몰되다 보면은 네. 거기 또 아이템 종류도 워낙에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 판단 기준도 없이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검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다 보면 어 이것도 있네,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래서 막 아마존에 막 찾아봐요. 네. 다 있어요. 아마존에 다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거를 무조건 알리바바나 1688만 이렇게 너무 네. 매몰돼서 찾지 말자. 그리고 아이템 아이디어는 최대한 다양한 소스에서 얻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은 좀 관심 분야에서 시작을 하면 가장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 그 시장에 대한 좀 이해도나 아이템에 그쵸? 대한 이해도도 네. 높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재밌단 말이에요. 네. 관심 있는 영역에서 그쵸? 하면.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네. 또 저 아는 셀러분은 네. 한국 제품만 소싱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일부러 약간 좀 그런데 네. 한국에도 우수한 제조사들이 되게 그쵸? 많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마존 팔기 전에 뭐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아이템이 되게 괜찮다 하면은 네. 이제 아마존에 팔 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역량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제조사들을 한국에 있는 제조사 중에 좀 이런 마케팅 능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제조사 이런 데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아임스타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네. 그런 중소업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네. 온라인 그런 상거래 중개 플랫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중소기업 그런 중기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네. 제조사나 유통사 이런 사람들이 아이템을 올려놔요. 아~ MD들한테 이렇게 네. 소싱을 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그럼 네.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이제 아이템 경쟁력은 있으나 좀 소싱처 이런 아 유통처를 좀 찾지 못하는 그쵸, 이런 그쵸.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우리나라의 쇼핑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네. 다 보면은 이제 제조원이 적혀 있어요. 네, 네. 제조원 보고 거의 공장 컨택하는 거예요. 아. 어, 이 아이템 되게 경쟁력이 아마존에 팔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냐 네. 이렇게 컨택도 직접 해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임스타즈나 이제 제조 그 공장에 전화를 딱 해서 여보세요 네. 저 아마존 셀러 하고 싶은데 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네. 아마추어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기본적으로 컨택을 할 때 네. 내가 이 아이템을 팔 때 네. 어, 마진을 일단은 계산을 하려면은 네. 이 아이템이 한 박스에 몇 개가 그쵸. 들어가야 하고 네. 이거를 한 박스당 뭐 무게가 얼마가 네.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네.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 제가 이제 아마존에 판매하고 뭐 있는 판매를 하려는 이제 셀러인데 네. 뭐 귀사의 아이템이 굉장히 경쟁력 네.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이렇게 네. 이메일 딱 적어가지고 네. 어 그래서 혹시 제공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최소 주문량이 네. 얼마인지 그리고 그 주문량 제가 주문을 한다면 이 아이템이 한 박스에 박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네.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네.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제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폴라이트하게 물어보면은 뭐 이런 판로를 찾고 있던 제조사라면 되게 오케이고 네. 뭐 이미 사실 거절당할 수도 있죠. 자기들이 그쵸. 잘하고 네. 있으면은 그럼 어 저희는 뭐 이미 뭐 셀러가 있다 이러면은 네. 그냥 아쉬운 거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컨택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은 호의적인가요? 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왜 아 네. 대부분 호의적이다. 그거는 네. 저도 사실 어떻게 판단하기가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 저희는 이제 아마존 셀링을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다 보니까 가끔씩 전화가 문의가 아, 오겠네요. 있어요. 네, 오겠네요. 아마존 네. 셀러인데 이렇게 네. 아이템을 나도 팔 수 없냐?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거절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똑같이 그 셀러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붙어 버리면 경쟁을 네. 하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공장에 해서 하는 거는 네. OEM 제조랑 비슷한 거죠? 그게 결국은? 그게 이제 OEM 제조는 네. 말 그대로 내 브랜드를 이렇게 붙여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소싱을 해서 파는 것과는 또 다르죠. 네. 그 OEM 제조를 하려면 일단은 MOQ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그냥 일반 만약에 공장에 선택해서 뭐 한 박스만 사도 된다 네. 하는데 네. 만약에 내 브랜드를 붙여서 팔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 최소 수량이 있어야겠죠? 네,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를 이제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 OEM을 해서 내가 상품을 팔겠다고 하는
일단은 뭐 OEM을 해서 할 때는 그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본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과연 좀할수 있는 건지, 그리고 MOQ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고, 특히나 이제 OEM 제조를 하더라도 그런 중국 공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OEM 제조뿐만 아니고 물건을 소싱할 때도 거의 샘플로 받은 것과 실제 양산품의 그 퀄리티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서 일부 상품을 좀 수입을 해서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런 샘플을 진짜 여러 차례 이렇게 받아보고 이 제품에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되게끔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알리바바에서 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보험 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결제를 한30% 정도 계약금 넣고 물건 생산되고 물건 배송 받을 시점에 완결을 하는데, 그 완결하기 전에 그 뭐야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그런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물건이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금을 홀딩을 해놨다가 내가 구매 확정 버튼 누르듯이 그런 걸 해야지 이제 넘어가는 네 그런 걸 들고 하는 게 좋고, 물건을 받기 전에 이런 외부 인스펙션 업체라고 있어요. 그런 조사를 해서 물건이 실제 내가 오던 수량만큼 나왔는지, 이 샘플 원하는 스펙과 동일한 품목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이 OEM 제도를 할때 중국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의 제조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렴하기도 하고. 저렴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샘플 받아보고 네.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 공장에서 아마존 그 창고로 이제 직배송을 시키는 건가요? 네네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하지만 사실 이제 판매라는 게 결국은 네. 노출량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안지수 사장님이 이제 잘 파신다고 하니까 예. 뭐 책에 적힌 것도 좋고 적히지 않은 거면 더 좋고 노출식 노하우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키워드 연관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마존에서 이 물건을 노출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필터링 첫 번째가 키워드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이틀하고 상품의 블랙 포인트에 들어가는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아마존이 어떤 키워드와 이 상품이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던 게, 판매를 하시는 분이 제가 올린 상품이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그쵸. 하는 안 나와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 살펴보면은 타이틀부터가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거죠. 이 타이틀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제 브랜드명이 그냥 뭐 아이언 그립이라는 어떤 핸드 그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서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어 무슨 그 브랜드명이 뭐 유아용품인데 뭐 베베숲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키워드 타이틀에다가 베베숲 베이비 로션. 아, 베이비 로션을 넣으면 그나마 나아요. 뭐 베베숲 무슨 뭐몇 미리 뭐 이런 거 이런 전혀 식으로 관련 쓰는 거예요. 없는 단어가 네네. 들어간 그러니까 거군요. 고객이 검색을 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그냥 진짜 찐으로 상품명을 넣고 검색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찾아볼 만한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안 그렇죠. 넣고 자기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기본이라고 우리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하는데, 많은 이제 초보 셀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상당히 간과를 하고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블랙 포인트 같은 것도 되게 막 대충대충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블랙 포인트란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아, 그거는 이제 상품의 특장점이에요. 아마존 그 상품 등록을 할때 이렇게 다섯 가지 상품 특장점을 넣을 수 있는데, 그 특장점을 넣을 때 가급적이면 검색하는 이런 연관 키워드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뭐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할 때뭐 25에서 뭐 80kg까지 조절되는 악력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이 키워드의 이제 메인 키워드가 핸드그립 엑셀사이저 스트렝스너를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그런 키워드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뭐
이런 풀업을 할 때 뭐 좋다고 등등의 이런 키워드 관련 키워드 일부러 넣어주는 거죠. 네네. 검색의 권리라고.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연관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결국에 정답은 PPC 광고밖에 없어요. PPC 광고라는 거는 어떤 거냐 될까요? CPC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당 과금되는 그런 광고인데 아마존 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PPC 광고 캠페인을 이렇게 돌리는 거고 그 키워드 광고를 또 집행을 할 때도 완전히 너무 경쟁이 치열한 이런 메인 키워드부터 막 넣으면은 광고비가 너무 비싸죠.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외부 서브 키워드부터 조금 키워드 검색량은 낮은데 그래도 내 상품과 내 상품의 타겟 고객들이 검색을 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 먼저 이렇게 좀 PPC 광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 전환 일어날 수 있게끔. 근데 PPC 광고 돌리는데 또 막 근데 광고비만 나가고 뭐 전환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리뷰도 없고 하니까 전환이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이 리스팅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보면은 리스팅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막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잘 안, 판매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보내주시는 링크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리스팅 이미지나 뭐 블랙포인트 이런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굉장히 불친절하게 써놓고 구매 전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당연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런 되게 작은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잘 못하세요. 간과하는 거군요. 네. 그냥 빨리 이걸 급한 거예요. 네. 빨리 올리고 막 빨리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되게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 리스팅 구성 요소들은. 그러니까 리뷰가 없으면 리스팅 이런 거라도 진짜 간결하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제 엉망이 돼버리니까 판매가 되지 않는 거군요. 사실 저도 이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느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이제 리뷰를 요즘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뷰 자산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리뷰가 하나도 없는 그 초보셀러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참 아마존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좀 야매로 이렇게 돈을 써서 만들기도 하죠. 많잖아요. 많죠. 근데 아마존에서는 그런 돈을 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고 리뷰를 받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그런 리뷰 어뷰징 작업을 하다가 걸렸다 이러면은 계정 자체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존 브랜드 셀러만 할 수 있는 툴이긴 한데 그 아마존 바인 리뷰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마존에 그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고객들 중에 리뷰를 너무 잘 남겨가지고 다른 구매 고객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주는 리뷰어들을 바인 리뷰어라고 하고 이 리뷰어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마존 바인 프로그램에 내 신규 상품이고 또 이런 판매 이력이 없고 리뷰가 없고 이런 상품이라면 그 이 프로그램을 등록하면은 최대 30개까지 리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돈 내야 돼요, 그건?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무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거는 따로 돈이 들지는 않고 상품만 제공할 수 있으면 돼요. 30개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도 바인 리뷰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되게 좋은 리뷰들을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엄청 길고 상세한 리뷰를 달아줘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처음에 리뷰가 전혀 없을 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뭐 광고를 하든 이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 사실은 구매가 일어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유입을 시켜서 구매 전환율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일단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서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마존에는 이제 이미지를 최대 9장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이제 겉으로 딱 보기에 노출되는 이미지는 7장까지가 노출되고 그리고 브랜드 셀러라면 또 동영상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그 구매 전환율에 도움이 되는 구성은 이미지 6장과 동영상 1개. 근데 이 동영상 기능도 브랜드 셀러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브랜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이미지 7장을 가지고 좀 쇼부를 봐야 돼요. 근데 아마존에서 그 모바일 버전으로 볼 때랑 PC 버전으로 볼 때 노출되는 순위가 조금 다른데 리스팅이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은 그 7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물건
스크롤 하면은 7장이 이렇게 메인 이미지부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쭈쭈쭉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마치 하나의 상세 페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존 네. 이미지 구성이 되게 단조로웠어요. 그냥 뭐 전면 이미지 45도 컷, 막 디테일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트 백그라운드에 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셀러들이 서브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 그래픽 디자인 요소들 많이 네. 넣고 네. 그리고 뭐 이런 제품 사진도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3D 모델링 네.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브 이미지 네. 구성을 잘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블랙 포인트도 사실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긴 하지만 네. 많이 막 요즘에 우리도 생각해보면 글 잘 안 읽잖아요. 그치, 안 읽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림만 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브 이미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라면은 이제 A+ 컨텐츠라는 걸 또 사용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서브 이미지들 7장 네. 외에 그 조금 더 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도 브랜드 셀러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아마존에서 이렇게 네. 그 제공하는 모듈이 네. 있어요. 네. 그 모듈 양식에 맞춰서 네. 이미지와 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되게 상세 페이지처럼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툴이 있는 거군요. 네네,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각종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게 붙어줘도 구매 전환에 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쿠폰 할인을 상시로 붙여줘요. 아주 적은 비중이라도 5% 네,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쿠폰을 붙여놓으면은 구매 전환율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브랜드 셀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네. 브랜드 셀러는 이제 네. 아마존에 브랜드 네. 레지스트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셀러가 브랜드 네. 자신의 브랜드를 등록을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A+ 컨텐츠라든지 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네. 도움이 될 브랜드를 빌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케팅 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네. 일단은 미국에 상표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안지우 저자님의 이제 네.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마존에 팔아봤는데 잘 팔려서 네. 내 아이템 이제 일본 진출 해봐야겠다. 네. 근데 아마존하고 이제 아마존 미국이죠? 아마존하고 아마존 재팬하고 네. 아마존 유럽하고 네. 이게 완전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비슷한 건 아니 하나의 시장인가요?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아마존 FBA 시스템이나 이런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네. 모든 과정과 뭐 셀러 가입 네. 셀러 가입 과정은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이런 판매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각 네. 국가별로 관세법이나 소비세법 이런 네. 부가세법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그런 네. 면에서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관세 측면에 있어서는 $800 미만이면은 네네.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그냥 정식으로 네.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네. 무관세 통관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항공 운송으로 갈 때만. 네네. 근데 이것도 지금 점점 미국이 타이트하게 좀 쪼여오고 네네. 있어요.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항공 물류비도 많이 오르고 이런 네. 국가 간의 이런 물류 이동에 되게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한 번 나갈 때 한 박스당 인보이스 금액 가격 기준이 $800 네. 미만이면은 무관세 통관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물건이 한 번에 나갈 때 전체 박스에 $800 미만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맞춰야 돼요. 네. 그럼 각 국가마다 그러니까 아마존 미국하고 아마 재팬 유럽이 다 이제 관세라든지 세금이 좀 다르고 네. 절차가 다른 거군요.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 파시다가 이제 악플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피드백이 달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경우는 네. 이 부정 피드백에 대한 좀 네. 원인을 좀 파악을 먼저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좀 이유 없이 되게 막 부정 피드백 남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경쟁사가 남기는 네, 경우도 그쵸.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진짜 좀 심각할 경우에는 이 A신을 삭제하고 네. 상품 물건을 다 뺐다가 네. 새로 똑같은 상품을 다시 등록해서 다시 입고를 시키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최악의 네. 경우는 그럴 수 있고요. 그냥 진짜 일반 고객인데 이 물건에 정말 불만 사항이 있다 네. 하면은 그 일단은 고객한테 컨택을 해서 네.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는지 불편함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네.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대신에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낼 때 네. 아마존에서 다 그런 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내부에서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는 근데 내가
부정 리뷰 지워지면 쿠폰을 줄게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건 또 아마존 정책 위반이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 그럼 지금 해도 아마존 셀러로 성공할 수 있느냐?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친구분들에게 실제로 추천을 하세요? 아마존 셀러도 해보라고? 네. 뭐, 저는 네. 뭐 친구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이게 시작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엄두가 안 나긴 해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단지 뭘 팔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지만 맞아요. 아, 내가 막상 뭘 팔아볼까 하면 물음표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게 되게 찾는 네. 과정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또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네. 길고 좀 네. 힘든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네, 그럼, 그 네. 이유가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네. 넓고 네. 큰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되게 다양한 이런 민족들 네.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네. 어떤 뭐 좀 니치 아이템이더라도 경쟁력 있는 네. 좀 상품을 찾아서 네. 진입을 한다면 네. 그만큼 되게 생각 외로 좀 큰 매출을 일으키면서 할 수 네.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진입하기에는 좀 네.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네. 또 그 안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진입만 잘 시작을 네, 하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템만 적절한 걸 자신만의 관심사에서 네. 적절한 아이템 찾아서 해볼 만하다. 이거는 왜냐면 네. 충분히 너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마지막으로 아마존 셀러가 이제 막 되려는 사람에게 네.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네. 네. 일단은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장벽이 네. 높게 느껴지고 네. 막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고 하다 보니까 네. 자꾸 강의만 찾아다니고 그쵸. 유튜브만 네. 보고 이러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쵸.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가급적이면은 그것보다는 뭐 꼭 이제 뭐 OEM 제조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작은 아이템이라도 좀 한 사이클 판매를 해보는 네.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네. 생각 외로 또 네. 이렇게 뭐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네.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다음 아이템은 이런 거 해볼까? 라는 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너무 이렇게 정보만 얻기 위해 쓰시기보다는 네. 조금 저렴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자본범위 내에 아이템을 좀 찾아서 해보시는 그런 네.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아이템을 이제 찾으실 때는 반드시 네. 저는 되게 차별화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장사를 하는데 이 차별화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차별화가 없이 내가 내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데 네. 무슨 수로 네. 그 먼 땅의 미국 고객들을 설득을 그쵸. 해서 물건을 네. 팔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내가 세뇌가 될 때까지 왜 사야 되지? 무슨 감정으로 살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살까? 이거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막 써보고 이 제품의 컨셉을 뭐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장사에서 네.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뭐 대충 하면 팔리지 않을까? 네. 이건 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이제 동일한 얘긴데 네. 진짜 한 사이클이라도 제대로 좀 빨리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막 강연이나 막 이런 거에 돈을 막 써서 막 배우려고 하시기보다는 네. 그냥 어느 이제 한 사이클 잘 정리해 놓은 뭐 책도 있기 때문에 이걸 쫙 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빠르게 한번 해보시는 네.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저한테 많이 여기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넣어놨어요. QR코드 네. 찍으면 네.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네. 진짜 한 사이클 네. 빠르게 경험을 해보시고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자금 얼마 필요해요? 시작하려면? 아이템에 따라 너무 다른데 네. 뭐 네. 그냥 최소 몇백만 원, 2,300 정도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뭐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뭐 대부분은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네, 오늘은 이제 아마존 셀러 과외 수업의 저자 안지수 저자님과 함께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생기시다면은 이 책을 보셔도 좋고요. 이 책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주셔도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출연해주신 안지수 저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